제와 채용 비리의 책임자인 황창규 회장의 신속한 수사 촉구를 하는 기자회견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취지를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KT 아연 화재 관련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청문회가 오늘 개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KT의 채용 비리, 부당 노동 행위 등 아연 화재 이외의 쟁점들이 새로이 불거지면서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쟁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된 여야 간의 합의에 따라 증인과 청구인들이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어 충분한 내용이 거론되고 화재 원인과 책임 규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또한 의문인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장 노동자로서 유일하게 청구인으로 선정되었던 노동자께서 회사의 협박에 의해 증인 출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와는 또 별개로 KT는 청문회 이전에 황교안 아들 채용 비리 등 불분명한 소문을 이용해 청문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야당 측에 로비를 했다는 정황까지도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민중당과 KT 삼용직 노조, KT 전국민주동지회가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분께서 해주실 예정인데요. KT 민주동지회 박철우 의장께서 청문회 무산과 관련한 말씀해 주시겠고요. KT 삼용직 노조 서울지회장 조철호 지회장님께서 서울지회는 아현지사 복구에 투입되었던 노동자들이 많으신데요. 그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KT 민주동지회 김석균 사무국장께서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